충북 청주 오송읍에서 일어난 궁평 2 지하차도 침수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착수합니다. 중부경찰청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실종자 수색이 마무리되는 대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할 예정입니다. 경찰은 미호강의 홍수 경보에도 궁평 2 지하차도의 교통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와 이유, 보고 체계를 우선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. 이에 따라 홍수 경보를 발령한 금강 홍수통제소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수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. 또 참사 직후 인근 주민들이 미호강의 제방 관리가 참사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던 만큼 해당 의혹도 수사할 방침입니다.